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원혜입니다. 네, 저희 아이즈원이 어느덧 벌써 2년 데뷔한 지 2주년이 되었는데요. 모두 위즈원분들과 함께 쌓은 추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위즈원분들과 많이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에스타라는 곡이 기억이 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 언니들이랑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곡이기도 하고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때마다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실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언니들이랑 생활을 하면서 언니들한테 배운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데뷔 초 때보다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했던 콘서트를 가장 기억에 남는데 콘서트 끝나고 언니들이랑 현지 맛집을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피에스타라는 곡을 연습을 하면서 서로 발에 걸려 넘어진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힘든 와중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다시 웃고 다시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슈퍼스타 아이즈원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